장단기 구조는 뭘 배우는 거냐면 논리 자료입니다. 왜냐하면 디지털이니까.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거죠. 디지털이기 때문에 논리 자료를 따지는데 논리 자료는 뭐밖에 없냐면 0하고 1밖에 없어요. 그래서 0을 뭐라고 그래요? 거짓. 얘는 참. 뭐 영어로 false. 얘는 true. 얘는 뭐 off. 얘는 뭐라고 그래요? on. 그 다음에 또 0을 뭐라고 그래요? reset. 이름 뭐라고 그래요? set. on, off에 on, off로 하면 여러분들 이해가 참 빠르죠? 껐다, 켰다, 껐다 하니까 금방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약자가, 초, 약자가 둘 다 똑같이 알파벳 O잖아. 구별이 안 되죠. 첫 글자가 똑같으니까. 그래서 얘를 동의어가 reset이고 얘가 S예요. 그래서 요 R이 0을 의미하는 거고 S가 1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RS 플립플롭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온, 오프 회로예요. 온과 오프를 의미한다 그러니. 그래서 이 논리적으로 따지면 굉장히 쉬운 게. 그러면 한번 진가표를 그려볼게요. 쓸 때 이름은 RS라고 읽어요. RS 플립플롭이라고 읽어요. 여러분들 그 회계장부에 보면 회계장부에 손익계산서라는 거 아시죠? 손익계산서의 손익의 뜻이 뭐예요? 손은 뭐예요? 손의 손자잖아요. 그죠? 이건 이익이 자죠. 근데 실제로 장부에는 앞에가 먼저 손해가 와요? 이익이 와요? 이익이 먼저 와요. 손해가 뒤에 오고. 그죠? 근데 발음상 익손 그러니까 이상하잖아. 그래서 손익계산서 이렇게 읽는 거예요. 똑같아요. 아마 미국에서는 SR 플립플롭으로 많이 읽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RS 플립플롭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이제 활용이 되는데 어쨌든 뭐 그 상관없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쓸 때는 S를 먼저 쓰고 R을 나중에 써요. 그리고 Q예요. 결과예요. Q는 결과예요. 그럼 잘 보세요. 의미를 한번 보여볼게요. 둘 다 다 0이야. 손대지 않았어요. 키라고 그러지도 않았고 끄라고 그러지도 않았어요. 키지도 말고 끄지도 말고 그냥 가만 내버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전의 값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불변이에요. 불변. 이전의 값 그대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0, 1. 어디에다 손댔죠? S에 손댔어요? R에 손댔어요? R에다가 손댔죠. 그 의미로 뭐예요? 불 좀 꺼, 임마. 그런 얘기죠? 불 꺼, 임마. 그런 얘기죠. 강제로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0이에요. 클리어가 된다 그러죠. 이해돼요? 그러면 1, 0이면 뭐가 되죠? 뭐 하는 얘기예요, 이거? 불 좀 켜줄래? 그런 얘기죠? 알았어. 불 켜, 임마. 아, 키려면 키고 끄려면 꺼야지. 그리고 손대지 않으면 좀 그대로 유지돼야 되지. 그죠? 세트라고 하잖아. 이해돼요? 근데 이 둘 다 이름 뭐예요? 한 놈은 키라 그러고 한 놈은 끄라 그러고 어느 장단에 맞춰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꺼졌다 켰다 꺼졌다 켰다 꺼졌다 켰다 그러는 거예요. 짜증나게. 그래서 이제 모순이에요. 그죠? 아, 모순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모순된 거를 써먹을 수 있게 개조한 게 바로 뭐냐? 똑같이 가서 잭 킹 플립플롭이라고 해요. JK 플립플롭이에요. 그러면 0, 0, 0, 1, 1, 0, 1, 1인데 이건 똑같아요. 그럼 불변. 얘는 0, 얘는 1이에요.